여행자 페이몬 있잖아. 그림자 사냥꾼 심판의 시간 안 할래? 이번 대본은 그림자 사냥꾼의 역사를 각색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 시대의 그림자 사냥꾼으로서 왕성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해결해야 하죠. 내 많은 습관은 전부 그림자 사냥꾼의 전통에서 비롯됐어. 그림자 사냥꾼은 사악한 마무를 상대하고 난 범죄자를 상대하지. 검을 손에 쥐는 순간 나는 폰타인의 율법과 규칙의 대리인이다. 장전! 자백할 시간이다! 마녀 아가씨께서 모든 페이지는 각각의 현재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신비롭고 웅장한 곳이라면 분명 뒤에 수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겠지? 나도 너랑 같이 탐사할게. 함께 승리의 희망을 거머쥐자. 선수 필승! 미안한데 비켜! 네 실력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위험했어. 아프면 언제든 나한테 얘기해. 방울방울 긴장하지 말고 릴렉. 아마 온 폰타인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일 거야. 그 사람들은 절 믿어주지 않아요. 인간인지 멜리진인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스승님은 이유 없이 사라지실 분이 아니거든요. 분명 해야 할 일이 있었을 거예요. 새로운 세계에서 그들은 먼지 쌓인 태양에 작별을 구하고 마침내 고난에서 벗어나 모독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아도 될 거야. 그리고 그것을 대가로 영혼은 순수하고 투명해지겠지. 검을 쥔 방식을 보면 저 사람은 진짜 그림자 사냥꾼이겠지. 너도 그 물약을 사용해서 인간 외모를 하게 된 거지. 이렇게 큰 도박을 할 줄이야. 유혹을 참지 못하고 함정에 빠진 건 나였네. 안 그래? 언젠간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겠어. 데인 슬레이프님은 자신의 목적도 이루고 운명의 배틀이 완성된 거지. 여행자, 넌 네 가족이 널 배신했다고 생각하나?